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살TV의 물보입니다. 오늘도 제가 역시 시골에 왔는데요. 이 시골에 수족관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컴퓨터 판매 수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광수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잘 보면 관상어, 곤충류 판매, 수조 제작 이런 것도 써 있거든요. 오,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만드신 거예요, 여기? 네.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워요. 이 바닥부터 해서 다? 네. 공구리 치고 보일러 라인까지 다 깔았어요. 마녀를 위해서 겨울에. 아, 직접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런 보일러까지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런 걸로 하셨어요? 마녀. 이렇게요. 공간이 너무 카페 같은데요, 공간이? 아, 이름이랑 금액이 다 적혀 있네요. 네, 무조건 다 적혀 있고요. 고객들한테 옆에 쫓아가면서 막 이런 걸 아, 편안하게 보시고 언제든지. 사장님, 그럼 이 바코드 진짜 바코드예요? 네.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 이거를 이제 다른 상품하고 네. 나중에는 이제 인터넷까지 바코드 생성기를 해서. 아, 원래 이제 본업이 저희 본업은 예. 컴퓨터. 컴퓨터 수리. 그다음에 새 제품도 판매하고요. 무한 프린터. 아, 그리고 인쇄. 회사들 나가고요. 프린터 임대요. 네.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카드 단말기. 와우. 카드 단말기도 하시고요.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어요. 사장님, 근데 여기가 좀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쵸. 뭘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터넷? 저도 궁금해요. 모르겠지만 저희가 광고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어떻게 오시죠? 어떻게든 오시는데. 어항을 하나씩 볼 건데 아무래도 백스크린이 검은색인데는 또 비치는 게 있어서 약간 좀 떨어져서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는 실버 버터플라이 코이네요. 이 친구들도 인기 많아요, 사장님? 연못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항 넣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죠, 유목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쪽이 약간 금붕어 라인이네요, 여기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손님들한테 난주들도 있고. 네, 캘리포 난주랑 블랙 난주 같이 해서 원하시는 분들 젤리에도 오란다라 그래서 젤리에도 오란다. 그치. 머리가 이쁘죠, 젤리에도. 젤리에도 오란다들도 진주님도 있고 여기 지금 금어들 라인이 이렇게 좀 붙여놓은 데 쭉 있네요. 이 어미가 예. 얘네예요. 어? 탕어예요? 네네. 아, 얘네가 어미인데 낫죠? 이게 보호하는 거라. 아, 이거 새끼예요? 네. 자기 새끼들 보호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많, 이렇게 많이 나요? 네. 이거 한 1,000마리 돼버리네요, 거의?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와, 새끼들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난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번, 와, 한 번에 이만큼 나요? 네. 와. 살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저희 CG랑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요거 위에도 막 붙어있고 새끼들 안 먹나 보네요. 얘네는 보호합니다. 그 조그만한 애들이 이렇게까지 컸구나. 네네. 번식을 잘하나 보네요. 아니 원래 쉽지는 않았는데 네. 어느 순간에 번식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풍선멀리? 대중적인 거죠. 예, 풍선멀리고 동네 물고기들 골든멀리 그다음에 골든멀리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웬만한 어종들이 다 있네요. 어항이 많아서 그런지 종류가 엄청 다양하네요. 아, 밑에는 이렇게 또 쭉 예, 가는 대로 새끼를 받으시면 그대로 쭉. 아, 다 이렇게 부화통을 설치해 놓으셨네요. 네네. 이쪽 라인 좀 특이한 거 있는데 걔 애플 크랩. 네, 얘는 테스트로 한번 예. 넣은 거예요. 근데 잘 살더라고요. 우와. 2차 테스트로 예. 안에다 넣었어요. 원래 이렇게 산다고는 하는데 너무 다 녹았어요. 완전 물에다가 개를 넣으셨네요? 네. 살아요, 여기서? 어떻게 알았냐면 얘가 탈출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는구나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기다도 한번 넣어보자. 넣어놓고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 또 넣어놓고 네. 수일 있는 데서 지금 저렇게 타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탈출범위 있어서. 아,
어? 거북이네요? 어, 거북이가 물에 떠다니네. 이 떠다니는 저게 있네요. 육지 같은 게. 상위 1%만 키운다는 과제예요. 체라스포미니스는. 어, 여기 진짜 상위 1%라고 써 있네요. 정말 멋있는 애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위 1%? 오오오, 화났다. 얘는 딱 그... 화났다. 그건 알아요. 오. 건들지 말라.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근데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다 서울분들이었어요. 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네, 다 서울분들이 오셔서 이걸 아시더라고요. 어, 이건 뭐예요? 예, 저희가 연구소에 나가는 애들이에요. 연구소요? 예, 저희가 컴퓨터도 하지만은, 예, 이 수석관의 목적이 원래 제품 개발하고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원래가. 연구소에 물고기가 필요해요? 네, 독성 실험. 독성 실험할 때 물고기를 써요? 네. 아, 근데 어떤 뭐 약품 연구소인 거예요? 제약회사? 이거 같은 경우 공기업에도 들어가요. 일단 우리나라 KT 땡하고 뭐 거기도 들어가고 센트럴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AB 뭐 이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데 많아요. 캐먼도 그렇고 그런 데로 들어가서 제브라 다녀요? 네. 여기서 번식해요? 네. 번식도 하죠. 아, 번식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실험실에 나가죠. 이게 밑에 루버망으로 막아놓으시고 하시는, 네네, 거예요? 아, 여기서 번식한 친구들이 실험실로 나가는 거예요? 어, 그렇죠. 잘 해요, 번식을? 잘 하게끔 해야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 태어나면, 네, 정말 머리카락만한 사이즈 아주 쬐끔해요. 알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부화를 하면 그 애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도 주고, 브라인시네프도 주고 해서 1cm 정도 딱 됐을 때 따로 이제 저희가 받아놓죠.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번식하세요? 제브라다니요? 한 1,000마리 이상은 준비를 저희는 해야 되니까. 저희가 연구소에 나가면 기본 1,000마리 없고 3,0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네, 얼마 전에 연구소 나갔기 때문에 이틀 전에, 네, 나가서 준비를 다시 해야 돼요. 우와, 그리고 여기는 엔젤이네요. 엔젤이 저희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다 나갔어요. 얘는 레드 주얼인데요. 레드 주얼이요? 아, 대중적인 거 보니까, 네, 얘네들도 원래 아기를 낳으면, 치어를 낳으면 보호 본능이 있어서, 예, 주변의 애들을 오히려 죽이죠. 매티니스라는 물고기네요. 어, 매티니스가 이게, 네, 작은 사이즈고요. 예. 큰 걸 보시면, 아, 여기 또 큰 게 있어요? 네. 아, 진짜 멍이 많으니까 뭐. 눈이 놀랐을 텐데 이게 엔젤인데 피라냐처럼 생겼어요. 생긴 거는 뭐. 어, 이거 피라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엔젤이에요. 이거 뭐 아마존에서 보면 바로 도망칠 것 같은데요. 얘네 아, 얼마나 소심한데요, 애들이. 직접 번식시키시는 거네요, 플래티도. 그 작은 애들은 다 번식을 나오는데. 이쪽 라인 있는 지금 번식해가지고 나오는 애들이네요. 어, 그렇죠. 아, 직접 이제 포니를 브리딩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는구나. 네. 어디 도매로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직접 번식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역시 실지를 항상 갖고 계시니까. 네. 실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이거는 뭐예요? 왜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게,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등이잖아요, 이게. 등이에요? 등이 아프다고 해요, 이게. 아, 등이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 눈높이 체를 맞췄는데, 네, 저희가 작지만은. 빛깔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 라인은 다 양식하는 라인입니다. 아, 이거 또 알부치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네, 다 코리 라인이에요. 2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아, 이전에 비해 너무 많이 줄였죠, 일부러. 20가지 이게 줄인 거예요? 네. 코리 이렇게 큰 거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죠? 되게 크네요. 저희는 시드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이렇게 됐나 봐요. 네. 아이들한테 부패죠. 편안하게 먹고 싶은데 먹고. 어, 얘는 코리가 시꺼멓네요. 일명 짜장이라 그래요. 짜장 코리. 예. 알비는 골드 스톱 아이. 알비는 골드 스톱 아이. 아, 골드 스톱? 예, 골드 바 같네요. 어, 사장님. 이거 뭐예요? 아, 예. 진짜 엄청 많다. 등급이 되는 애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명 저기 블루 데빌이라고 하고 아니면 사무라이. 블루 데빌이나 사무라이? 예. 오, 색깔 보고 이거. 와. 근데 아이들이 많이, 네, 좀
섞여 있는 이유가 원래는 한 마리씩 다 키워야 되는데 다 같이 테스트를 했어요. 아. 먹이를 주면 돼요. 먹이를 이 오, 실질 막 뿌려주시네요. 네. 그러면 안 싸워요. 아, 안 싸우고 먹어요? 오. 처음에는 배꼽마다 막 싸웠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와, 베타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네. 새우도 아세요? 새우가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체린 새우, 고랑이 새우, 골로베, 그다음에 새우, 시아레 새우. 아, 여기 지금 다 새우 라인이에요? 네. 근데 저는 새우가 어렵더라고요. 이 밑에 있는 우파루파입니다. 어? 이건 그거 사이 테스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루파. 저희 퍼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우파루파까지? 이거는 왜 키우세요? 이거는 저희가 원래는 예전에 우파루파가 한 몇백 마리가 있었어요. 응? 저희가 종마다 있었어요. 틀리게 야광도 있었어요. 야광. 와. 블랙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요. 오. 이제 사이 테스트 때문에 바뀌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만 하고. 얘는 자라인데. 어? 웬 자라? 이거 토종 자라 아니에요? 탈출을 많이 해서요. 예. 다섯 번 이상을 탈출을 해서 도저히 안 돼서 예. 받아놨어요. 이제는 안 돼요. 오, 여기는 코리 색깔이 왜 이래요? 베네수엘라 오렌지. 베네수엘라 오렌지요? 예예. 오, 이런 색깔도 나오네요 코리한테? 오, 나오죠. 이쁜 애들이에요. 와. 이쪽 라인이 이제 예. 아까 얘기했던 이제 거북이들. 거북이들이요? 예. 아, 거북이도 그럼 몇 종이 있나 보네요? 한 종이 아니라? 네, 일단은 레이저백. 오, 레이저백. 네, 얘는 어제 들어왔어. 아, 어제 들어온 우리 또 아기 레이저백들. 네, 그 다음에 핑크벨리 사이즈 넥터틀. 아, 핑크벨리 네. 사이즈 넥터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귀여운 애들이죠? 네, 귀엽죠. 이런 녀석들 있고. 그 다음에 웨스턴 페인티드 펀트. 어, 많다.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웨스턴 페인티드. 어항이 세 개예요. 아, 웨스턴 페이지드?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얘네가 제일 잘 분양이 나가요? 많이 나가죠. 서든 페이지드. 와, 거북이 종류 많네요. 아, 그다음에 커먼 머스크. 아주 애기들이죠. 네, 애기들 종류 엄청 많다. 대형 수족관인데 여기? 여기부터 베타 라인. 어항이 진짜 수백 개는 되겠네. 와, 얘 엄청 이쁘다. 학부문. 저는 단색 하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와, 꼬리 펼치는 거 봐. 우와. 여기도 애들 플레어링 이렇게. 아, 가재가 또 있어요? 아, 여기 또 가재네. 아, 옐로우 타이거. 이거 제보다 가재고요. 아, 얘가 이제 체각수. 풀케르라는 가재인데요. 체락스 풀케르. 체락스. 체락스 풀케르. 놀랬나봐요. 네. 화가 난 것 같아요. 와, 여기 라인 너무 멋있다. 와, 무슨 카페 온 것 같이 이렇게 쭉 어항들이. 장난 아닙니다. 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왜 여기는 조명이 색깔이 달라요, 이쪽은? 아, 여기는요? 예. 한번 해봤어요. 괜찮은데요? 약간 해수어 같고 종이. 아, HB 블루 빅도살. 아, 파란색이 보니까 새롭다. 애들이. 근데 이걸 꺼도 네. 그 색이 잘 나옵니다. 꺼도요? 꺼도 이쁘다.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핑크 옐로우 빅도살이라고 그래가지고. 핑크 옐로우 빅도살. 예. 이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어, 신기하다. 저는 얘 되게 좋아해요. 아, 얘네요? 네. 저만 믿고 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이쪽에 보면은 핑크 키티도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걸 하기에도 저희가 8년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키워야 돼요. 아, 물 뺄 때 리모컨으로 빼신다고요? 오, 신기하다. 이거 얼마나 균을 제어시킨다고요? 네. 수입이 어때요, 각각? 수입적으로 진짜 최첨단 느낌이다.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거는 본업이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부업 쪽인데 네. 어, 이 수입이 어때요 각각? 좀 비슷해요? 컴퓨터가 네. 한 70%면 얘는 30%예요. 어... 아직 저희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준비하자. 더 열심히 이쪽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반대로 보면 컴퓨터가 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는 오랜 세월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한 23년?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여기 외곽 지역까지 어떻게 이렇게 손님들이 자꾸 찾아오실까요? 아까도 많이 오셨어요. 계속 오시는 거 보셨잖아요. 예. 네. 광고를 하세요 따로? 아니요, 광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후기 같은 걸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요거 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힘드세요? 수족관 같이 하시면? 네,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세요? 다 힘들어요. 뭐 환수부터 물고기 관리 이런 거 다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에 미쳐있는 거고요. 솔직히 이것도 하나의 또 의미이고 또 이것도 너무 깨끗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깨끗이라는 게 어떤? 특히 물. 환수를 너무 많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환수는 네. 딴 거 없어요. 애들 상태 보고 하는 거예요, 원래 환수는. 그러니까 환수는 아이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고요. 솔직히 지저분하게 해도 아이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막 닦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